분석편을 안 보고 오셨다면 이쪽 상단에 나오는 분석편을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재미있게 영상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체리나의 알잖아. 자, 이번에는 멋지게 홀로서기에 이게 성공한 그녀 시절이 월드컵 체리나입니다. 시절이라서 알잖아. 재미를 많이 못본 것도 있어요. 그때 가요계가 완전 개판이어가지고. 뻔뻔한 것 같은 뻔뻔. 스태핑 하는 것도 엄청나 배워요. 춤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보시면. 방금 나온 이 동작이 되게 이 당시에 유행하던 동작인데. 보시다시피 동작 매듭이라든지 동작을 뻗어내주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출란 드셨더라고요. 안무 엄청 빡세. 그래. 저 안무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안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 거죠. 기가 막혀. 움직이는데 리듬 타는 것들도 굉장히 엄청 뭐랄까 자연스럽죠. 근데 춤을 잘 추는 사람도 공통점이 그렇죠. 여기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도 하는 거 보면 못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요. 제가 저게 뭐, 무슨 느낌인지 정확히 아는데 저 진짜 잘하는 거예요. 능력도 되게 높아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영혼을 좀 갈았겠지. 야, 할렘 쉐이크가 이 당시에 조금 유행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안무에 자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춤을 잘 못 추는 사람이면 이런 동작을 하는데 되게 버거워 보일 텐데 엄청 가벼운 이유가 춤을 잘 추니까. 잘 추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체리나라는 아티스트 자체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아티스트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체리나라는 아티스트 자체가 너무나 많은 능력에 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룰라 영상 때 거 찾아보시면 좀 굉장히 잘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씩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로다크리스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